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늘에서 너를 보고 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유야무야 살았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때가 가까웠다면서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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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세라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앞만 보고 천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만 백성들이 다 휩쓸려 가는 그 크고 화려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이제는 1월 달부터 무한히 달려왔습니다. 과연 나는 금년 한 해는 무엇을 하면서 달려왔는가?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브집슬로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피할 걸 피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는 볼 걸 바로 보고 살아가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우리는 사랑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동의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달이면 결산의 이탈입니다. 1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악을 행하며 살았는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나는 진정으로 사탄마귀 앞잡이가 돼서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설계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온유한 자냐 묻습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간다면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사랑입니다.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합니다. 인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예수의 재림 날 우리는 내가 흠 있고 점이 있다면 나는 예수보다 밀려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오직 잔치를 베풀어 놓고 내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옷 갈아입지 않는 저 거지는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잔치집에 예수의 재림의 그날이 된다면 나는 천군 천사를 시켜서 저 어두운 골목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어두운 저 소굴에서 이빨을 갈면서 후회 안 될 때는 늦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품 부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 31절에 나오는 홍포입은 부자, 이 땅에서 성공 출세했다 하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 사람 평가합니다. 오직 가면은 거지 다스러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갔는데 거지가 내 몸을 핥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상처를 싸매주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그 배고픔을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던 그 부자의 마음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지 않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는가? 진정으로 나는 조건 없이 베풀었는가? 우리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하면서 내가 나 베풀었다면은 내가 그걸 베풀었기 때문에 보상님이 심리를 가지고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은 오직 아가페 사랑, 주기만 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우리네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금년 한 해 2021년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보러 돌아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워라. 저 우리 죽었던 나들이 살아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탕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내가 탕자였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 신앙을 점검하고 네 믿음을 점검하고 네 인격을 점검하고 네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을 보십시오.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서 무한히 달란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몬신. 우리는 물질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 탐심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얘야, 행복하고 싶으냐? 네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네 안에 욕심 탐심만 버려라. 그렇다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을 걸 믿고 따를 걸 따라야 되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걸 피하라고 합니다. 오직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걸 피하라. 뭘 피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과 독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피해야 됩니다. 사탄마귀 괴계에서 빠져나와라. 너는 어둠에 섞여 있다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공중곳을 잡은 사탄마귀들의 팝이라. 아니면 사탄마귀들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죄악길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아버지의 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가지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합니다. 너는 피할 걸 피하느냐? 피할 걸 피한다면 너는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가라.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쫓을 걸 쫓고 우리는 피할 걸 피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찬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까? 예수의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저 악을 선으로 이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평한다면 바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오.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을 말하는데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쫓을 걸 쫓친다면 예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종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웃과 이웃사랑, 우리는 형제와 형제사랑, 모두 다 우리는 화합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을 이뤄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에 기도했나요? 오늘 내가 집을 나올 때에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 품 안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랑을 나누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전달하면서 증가하면서 우리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추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푼다면 이 겨울이 여름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밝고 맑은 빛을 비춰라. 예수를 쫓아가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질적게 하는 하나님이 앞에서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 출세했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나는 이 땅의 판단으로 요로한 따랐다. 판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정죄해버리고 내가 보는 대로 내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은 판단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제나 서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감찰해주고 있습니다. 얘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 품에 있다면 너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화목하라. 예수의 일생, 부활의 일생이 바로 너희는 화목하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이 화목합니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소금의 그를 다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그래서 결산의 달이 왔습니다. 12월 달에는 결산의 달이기 때문에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하나 아버지 품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과연 네가 무엇을 취하느냐? 네가 취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취하느냐? 우리는 이름 석자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 소유는 하나님의 율법 66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갈 것만 죄고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라.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변해서 진정으로 예수만 찬양했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변합시다.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각오,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앞만 보고 전진한다. 나는 예수의 푯대를 잡아서 푯대만을 위해서 쫓아간다. 입으로써 시인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가? 나는 좌로우로 치우쳐서 살아가는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진정으로 점과 흠이 있다면 모두 다 쟁기로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을 허는 자는 안 될 것입니다. 담 허는 자. 되지도 않은 일들을 괜히 허탄하게 생각하고 내가 헛짓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지났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야 여기 있다면서 줄내가 와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는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나는 운이 없고 왜 나는 복이 없습니까? 예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탄 마귀들이 문을 열어놨을 때에 문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소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재림의 그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십시오.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재림이 그날 우리에게 밝히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다시 오겠다. 아버지 계신 곳은 거할 곳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루하루가 돼야 된다. 내가 오는 날 점 있고 흠이 있다면 너는 예수께서 밖으로 밀려난다. 오직 재림의 심판 우리는 백부자 앞에 섰을 때에 오직 내가 흠 있고 점이 있다면 영원한 불모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6장 30절 27절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이 뜨거웠으면 물 한 손에 찍어서 입에 발라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여기 모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보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왕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쫓아갈 걸 쫓아가고 닮아갈 닮아고 싸울 걸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피할 걸 피하고 너는 쫓을 걸 쫓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취할 걸 취하고 예수의 증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는 기름 부은 종이다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이었었는가, 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유야무야 살아왔고 네 몸에 점이 있고 흠이 있다면 금년 한해 가기 전에 아버지와 결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각오로 새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와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오직 내 꿈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 하나를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도구만 되면 됩니다.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쓰임만 받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요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아버지 종이기에 아버지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 세상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 영생의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루하루가 발전돼가고 발전돼가고 내가 또 슬기롭고 지혜롭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서 오직 이 아름다운 한 말씀 한 말씀이 오직 아버지께서 귀를 열으신다면 오직 여기 와서 외치는 아버지 종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들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외칠지라도 예수의 음성으로 듣고 귀가 열린 자들은 아버지 보러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사랑하고 이 땅에서 복된 생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